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꾹. 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는 오늘도 날씨가 끝내줍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저랑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러 가요. 와이프랑 저랑 각자 다른 날에 다른 백신을 맞았거든요. 와이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저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3차는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고 있고요. 사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백신을 이제 3차 백신을 맞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사 빌리지 백신 센터입니다. 자, 1차 때랑 1차 2차 때랑 똑같이 설문지 쓰고요. 기다리면은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문지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양식을 두 장을 씁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렇게 대기 잠깐 하다가 이름이 불리면은 접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서류를 내고 여기 넥스트 스테이션으로 오면은 이제 접종 순서를 기다리네요. 저 앞에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1차 2차 때에 비해서 확실히 접종자는 적네요. 사람은 적어요. 옛날에는 1차 2차 때는 진짜 바글바글 했는데 오래 기다리고. 여보, 안녕. 아, 지금 저랑 와이프랑 백신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맞고 와. 방금 맞았는데요. 별 느낌이 없네요. 1차, 2차 때랑 같은 양을 맞고요. 따끔 하는 정도? 보통 지금 주변에 부스터샷 맞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1차, 2차 때보다 더 부작용이 덜하다, 아프지가 않다, 그냥 주사 맞은 부위만 욱신거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도 맞고 왔네요. 잘 맞았어? 응. 느낌이 어때요? 오늘은 바늘이 들어간 느낌도 안 나서. 나도. 어? 나도. 이제 제대로 노는 거 맞나 싶어. 이거 팔에 근육 장난 아닌데? 우리 근데 이렇게 같은 날 맞아서 한 명 아프면은 누가 간호해 주냐? 네. 오늘 저랑 와이프랑 부스터샷을 맞았고요. 화이자로 맞았는데 오전 9시에 맞았는데 이제 지금 밤 9시에요 12시간 정도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3차 부스터샷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1차, 2차 때처럼 좀 숨이 가쁘고 그리고 열이 나고 감기 범사 기운이 있어요. 여보는 어때? 나는 괜찮은데 팔이 좀 무겁고 눈꺼풀이 좀 내려앉고 좀 피곤한 정도? 와이프는 괜찮은 것 같아. 와이프는 팔만 좀 쑤시고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하네요. 같은 날 같은 백신으로 맞았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참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또 한번 24시간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이프는 괜찮고 저는 아프다. 안녕하세요. 백신 맞은 지 24시간 지났어요. 어저께 12시간 지나고 영상 올리고 영상 찍고 그때부터 너무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감기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열도 나고 춥고 말레이시아에서 파카 입고 잤어요. 긴 바지 긴 팔 전기장판 꺼내놓고 너무 추워가지고 누가 3차 부스터샷은 아프다고. 아픕니다. 저는 많이 아팠어요. 여보는 어땠어? 두통이 심해. 두통? 여러 번 일어났어. 와이프도 두통이 심했대요. 와이프는 저만큼 몸이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팔이랑 두통이 많이 심했나봐요. 네, 지금 백신 맞은 지 이틀 지났습니다. 48시간 지났고요. 저는 어저께 밤까지도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지금도 100%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어요. 3차 부스터샷 백신은 48시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드네요. 제 와이프는 저보다 조금 괜찮아요. 두통이랑 몸이 약간의 몸살기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지만 부스터샷 같은 경우 저희 부부는 1차, 2차보다는 더 힘들었어요. 이제 부스터샷 맞은 지 72시간 됐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요. 이번 부스터샷은 맞고 한 12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한 이틀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먹고 자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제 와이프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와이프도 저랑 같이 한 3일 정도는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부스터샷 맞을 분들은요, 혹시 모르니까 저처럼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하시고요. 모두들 부스터샷 건강하게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